안녕하세요. 봄의 드림 읽어드리는 이현아입니다. 최근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아 이거 제 잘못 아니고요. 차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이 공개되고 네티즌들은 아 이거 김여사다. 운전 미숙이다.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시간 이 사건을 한번 다뤄볼게요. 지난해 12월 26일 아이와 함께 산길을 내려오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주행을 계속했어요. 이게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쿵! 응? 뭐야? 그러면서 그냥 이제 계속하는데 뭐야? 어? 브레이크가 안 밟혀! 브레이크가! 어? 속도가 빨라졌어! 전복!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아우 재현 배우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고로 운전자와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약 5,300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사고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우리도 블박 영상을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차로 엄마 지금 우리 차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먼저 집에 도착하나? 야, 분명 쿵 소리가 났어요. 어? 응? 아니? 뭐죠? 너 소리 났어? 너 소리 났어 지금? 쿵? 아니 근데 속도는 왜 이렇게 빨라지지? 야 뒤로 앉아봐. 아니? 무슨 소리가 났는데? 쿵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상하다 느낌이 좀 그랬어요. 느낌이 네? 제보자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의문의 소리를 듣고 너무 빨라 지금 지금 너무 빨라 지금 차 가는데 차 너무 빨라 지금 이렇게 전진으로 가고 있어. 홀로 내려가는 사람이 걱정돼 잠시 차를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다는 제보자. 그런데 왜 이래? 어, 어떡해요. 속도가 좀 아니 좀, 사이드라도 당기지. 브레이크 안 된다고.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차가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이게 사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리막길이었고요. 가다가 한번 쿵 소리가 났고 하지만 이게 뭐야? 뭔데?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었고요. 중간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한번 섰어요. 그때는 브레이크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렸다는 거야. 사고 직후에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운전자 SNS에는 사고에 관한 내용과 함께 요구사항들이 올라오는데 그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대자동차를 향해 급발진하겠습니다. 아가랑 둘이 급발진해 전복, 죽을 뻔, 그날 생각함, 눈물 많이. 현대자동차는 분명히 알아두길, 소비자 생명 우습게 다루지 말길, 펠리세이드, EDR, 현대자동차 쪽에서 분석 중이랍니다. 현대에서는 저의 실수를 찾느라 분석이 늦어지네요. 분석 안 해도 이거 급발진 맞는데 찌찌! 이라고 글이 올라와요. 사고에 관한 내용과 요구사항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커브 돌 때 한 번에 돌리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후진할 때 띵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진 상태였어요. 저는 시동이 꺼진 줄은 몰랐고요. 좌측을 핸들을 돌려야 했기에 D로 변속기를 눌렀는데 띠딩 소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변속기를 딱 눌렀는데 띠딩 하면은 이게 그 엔진에 안 들어갔다는 변속이 안 들어갔다는 의미래요. 이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대로 차가 움직이면서 바퀴가 떨어질 때도 쿵 하면서 띠딩 소리가 났는데 그때 기어가 N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이 운전하신 분의 계속 SNS예요. 운전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여기가 산 비탈길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 운전 습관대로 계기판을 보진 않았고요. 아니 평소 운전 습관이 계기판을 안 보시는 분이네요. 이건 좀 특이하네요. 굳이 이 말을 써서 공격을 더 당하셨어요. 차가 잘 가니까 그대로 내려가다가 사고가 난 거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커브 시에 후진해서 좌회전할 때 변속기 누르면서 브레이크 한번 밟았고요. 내려가는 길에서 혼자 걸어가시는 분이 계셔서 브레이크를 두 번 밟았잖아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브레이크 압력이 끝나버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브레이크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막 시동이 꺼진 직후에는 압력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두 번을 밟았어. 이게 쿵 하면서 한번 밟았고 누가 혼자 내려가길래 한번 밟았고 이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압력까지 다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브레이크 안 밟힌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서는 명장님 말씀대로예요. 문제가 정확히 뭐냐면 이런 상황에 펠리세이드는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전자식 버튼 기어차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고지한 내용도 없고요. 딜러도 이걸 모르고요. 현대 엔지니어도 최고 담당자라는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박병일 명장님과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제작팀의 도움으로 저의 실수가 아니고 펠리세이드를 이상하게 만든 현대차의 잘못을 꼭 집어주셨어요. 명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월 21일 월요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아침 7시 45분부터 8시 30분 내에 사고 내용 방송합니다. 실험 결과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사고 내용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이 된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박병일 명장의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병일 명장이 일단 누구냐면 대한민국 1호 자동차 명장이에요. 1호 자동차 명장. 그러면 그 박병일 명장이 정말 이 여성 운전자의 편을 들어줬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분의 의견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자동차 명장 박병일 씨는 잘 몰라서 하는 비판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운전자의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운전자가 전진기어를 넣든 후진기어를 넣든 시동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안 든다는 얘긴데 그건 운전자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시동이 꺼지게 설계했느냐고 현대 기아차에 물어봤더니 자동차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을 보호하는 기능은 없는데 있는데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은 없다는 건가요? 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박 명장이 BMW, 쉐보레 등 타사 자동차를 가지고 실험해본 결과 시동이 꺼지는 건 오로지 현대 기아차 뿐이었대요. 우리나라니까 이런 거지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나왔으면 그 회사는 문 닫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별일 아닌 듯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을 얻은 차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네, 차량 결함 밝혀서요. 저 이런 사고 다시는 없게 열심히 할 거예요. 혹시 제가 소식이 없으면 첫 번째, 저 1억, 애기 2억. 애기 2억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받고요. 두 번째, GV80으로 바꿔주시고요. 군산 서비스센터 담당 한 명, 새로운 담당자 한 명, 엔지니어 한 명 잘라주세요. 이게 저의 합의 요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 사고가 난 다음에 현대주 기아차에다가 어떤 요구를 했느냐. 본인 1억, 애기 2억 합쳐서 3억 내놔라. 그리고 내 차 펠리세이드 전복 사고 났으니까 GV80 신차로 바꿔줘라. 그리고 군산 서비스센터의 직원 한 명, 담당자 새로운 애 한 명, 엔지니어 한 명 총 3명을 잘라라. 이게 이 여성분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저는 제가 얼핏 보기에는 요구사항이 이쯤까지 봤을 때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보배 형님들의 댓글이에요. 아, 웃겨요. 펠리세이드 타면서 3억에다가 GV80에다가 본사 직원 3명 자르라뇨. 개진상이에요. 아, 이 아줌마 웃겨요. 인스타에 급발진이다, 차 잘못이다, 대차 안 해준다 이러고 있어요. 운전 미숙인데 3억에다 GV80이라니 저도 차 한번 전복시키고 싶네요. 김여사 때문에 버튼 기어에 한글로 써놔야겠어요. 전진, 후진. 시동이 꺼졌는데 급발진했습니다. 평소 운전했을 때 계기판을 안 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전자식 버튼 기어가 적용돼 있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운전자분 주장하시는데 이거 입으로 방귀 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현대 기아차가 이런 경우에 시동을 꺼지는 것보다는 그냥 엔단으로 이동해서 시동을 유지시켜 놓지 시동을 꺼지게 한 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운전자분을 옹호할 순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분명히 평소랑 다른 느낌 받으셨을 텐데 아쉬운 대처가 눈살을 찌푸리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펠리세이드 사고는 보배드림 안에서도 굉장히 댓글 논란이 많았어요.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이슈별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 사고는 누구 잘못일까?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버튼식 기어입니다. 자,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입니다.
펠리세이드 및 현대차 SBW 적용 차종들은요, 신차 출고 시에 깜빡이 와이퍼 스위치 양쪽에 전자식 변속 레버에 관련된 안내문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걸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운전 미숙이라고 봅니다. 펠리세이드는 P, N, D에 변속하면 알림음이 1회 작동하고요. 계기판에 변속되었다는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후진에 넣으면 후방 센서음이 작동돼요. 같은 단에서 변속하면 경고음이 띠링하고 울리고 계기판에서도 이미 변속돼 있다고 뜹니다. 듣지도 않고 계기판도 안 본 거잖아요. 그리고 계기판 안 보고 그냥 버튼 누른 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라는 글이었어요. 아까 왜 그 운전하신 분의 SNS에 보면 저 평소대로 계기판 안 봤어요 라고 본인의 안 봤다는 것도 의견을 하셨잖아요. 본인 인정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게 바꿀 때마다 띠링 하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의견 보겠습니다. 현대가 버튼식 기어 변속할 때 알림 소리가 나온다는 건 띠링 한다는 건 그만큼 인지력이 좋지 못하니까 경보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악을 크게 틀면 볼륨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경보를 내보내주나요? 이거 결론은 인지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버튼식 기어는 구매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잠재적 살인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버튼식 기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버튼식 기어가 아니라 그냥 기어 노브는 뜨득 뜨득하고 이렇게 인지가 되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기어를 넣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버튼식 기어 노브는 그냥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인지력에서 딸릴까봐 누를 때마다 띠링 띠링 이렇게 경고음이 들리도록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평소에 주의하지 않고 주의력이 좀 약한 사람들은 진짜 잠재적 살인마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리막길에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아까 그 혼자 걸어서 내려가는 그 사람이 거기 전복되는 그 시점에 있었어 봐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입장은 이건 현기가 버튼식 기어 노브가 인지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다음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펠리세이드 전복사고 댓글에 여러 사람들이 말했듯이 버튼식 변속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안전, 생명을 다루는 기계장치의 조종은 무엇보다도 직관적이어야 하고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려되는 건 버튼식 변속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레버식 변속기보다 오작동의 위험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운전자의 경우도 갈수록 노령 운전자가 늘어가고 여성 운전자도 늘어가잖아요. 버튼 잘못 눌러서 착각해서 앞으로 갈 거 뒤로 가고 뒤로 갈 거 앞으로 가면 운 좋으면 사소한 실수, 운 없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될 해프닝이 종종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버튼식 차량 펠리세이드 소나타 한번 몰아봤는데요. 이게 버튼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눌러야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운전하면서 예전에 기어 노브식처럼 드득드득 이게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저는 이 글쓴이 의견에 좀 동의합니다. 그냥 취향의 문제, 디자인의 문제면 다행이겠지만 레버식 변속기, 버튼식 변속기의 문제는 어쩌면 다른 차원,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는 글도 있었어요. 요즘에 변속기가요, 이 레버식 변속기, 버튼식 변속기가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렇긴 한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질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이 너무 좁아서 이쪽으로 건너간다거나 이쪽에 이렇게 물건을 잡으러 온다거나 할 때 걸키적 거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디자인 면에 있어서나 차량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넓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이진 않은 거지. 보고 눌러야 되고 그리고 이걸 보고 눌러야 하기 때문에 또 변속이 들어갔다는 효과음도 넣는 거 아닐까 싶기는 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에 다른 또 다른 댓글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댓글 3개만 읽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헷갈릴 것 같으면 당연히 눈으로 직접 보고 눌러야죠. 계기판만 봐도 변속 모드 뜨는데. 그렇긴 해요. 사실 이 변속기가 이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더 현대적이잖아요. 계기판도 좀 더 화려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행 모드도 심지어 계기판으로 구분이 가고 내가 P에 들어갔는지 N에 들어갔는지 R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계기판에 시인성 좋게 잘 뜨긴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소나타 버튼식 렌트 10일 해봤는데요. 운전자가 잘하면 사고 날 일 없던데 그냥 설렁설렁 생각 없이 운전해서 사고 난 거 아닐까요? 본인이 안 보고 감으로 찍어 누르고 자만심에 누르니까 잘못 누르죠.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때 뒤로 누르고 뒤로 가야 할 때 앞으로 누르고 당장 내 목숨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감으로 자만심으로 누르는 사람이 부주의한 거죠. 좀 더 편하고 구별하기 쉬운 방법도 있겠죠. 앞으로 개선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운전자 본인의 실수인데 차량 문제로 옮기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라는 버튼식 기어 노브에 대한 버튼식 기어 버튼에 대한 의견을 한번 모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인 시동 꺼짐에 대한 글들도 모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시동 꺼진지 모를 정도로 운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셨겠지만 지나가는 행인한테 말 걸 때 창문도 열었을 텐데 시동 꺼진 걸 몰랐다뇨. 차 진동이 안 느껴졌던 건가요? 애초에 R에서 D 안 누르고 다시 R 버튼을 눌렀을 때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는 후방 카메라가 영상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것도 못 본 건가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애초에 후진 버튼을 눌렀다가 D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다시 R 버튼을 누른 거야. 그러면 이제 R 버튼을 누르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모니터에 후방 카메라 영상이 떠요. 그리고 아마 어라운드 뷰 영상도 뜰 거야. 그래서 확연히 달라. 계기판에도 R이라고 뜨고 앞에 센터페시아에도 영상에 후방 카메라가 뜨고 어라운드 뷰가 뜰 텐데 이걸 네가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왜 이게 그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동이 꺼진 거냐면 그 변속은 R을 눌러놨어. 근데 차는 내리막길이라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차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동이 꺼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동이 꺼졌네?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어요. 설 수 있었어. 왜? 처음에는 브레이크 압이 유지가 돼 있어요. 처음 브레이크 밟았을 때만이라도 뭐야 R로 들어와 있네? 계기판이라도 한번 봤다면 기어노브라도 한번 봤다면 아니면 차에 진동이 없네 시동 꺼졌잖아 라고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거죠.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이거 운전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분명 쿵 소리도 났고요. 각종 경고음도 들렸는데 옆에 있는 애기한테 애기야 쿵 소리 네가 냈어? 라고 말하면서 내려서 차량을 점검할 생각은 안 하고 계기판도 안 쳐다보고 그냥 내려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 아까 영상을 보면 분명히 차에서 쿵 소리가 나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쿵 소리가 나면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고가 예전에 있었냐면 시장에서 어떤 차량이 후진을 해서 갔던가 그래요. 근데 꼬맹이가 뒤에 서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차가 후진을 하니까 꼬맹이가 차에 콩 하고 받쳐요. 근데 차주가 쿵 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후진을 하니까 이 꼬맹이가 어떻게 했냐면 살려고 기어간 거야. 이게 차가 후진이니까 속도가 많이 안 붙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 골목에서 후진이니까. 그러니까 이 차에 깔리지 않으려고 애가 차 뒤를 계속 기어간 거예요. 그래서 꼬맹이가 살았어요. 근데 보통은 쿵 소리가 나면 내려서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말 그 꼬맹이가 만약 그 순간 기어가지 않았다면 팔이라도 헛디뎠다면 죽을 수도 있는 사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확실히 운전 미숙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 의견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글 읽어볼게요. 여러 사람들이 봐도 명백한 운전 미숙이지만 본인의 운전 미숙을 인정하기보다는 SNS와 동호회를 통해 결함을 주장하면서 보상 아니 GV80에 3억에 서비스센터 직원 3명을 자르라고 하다니요. 물론 차량 결함으로 오해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왜 직원 3명 해고를 요구하는 겁니까? 남의 집 가장 밥줄 끊자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도 좀 과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글 볼게요.
자동차가 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RPM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동이 꺼져요. 지금 기어는 후진 상태로 돼 있는데 차가 내리막길이라 내려가니까 엔진의 회전과 반대 방향의 부하가 생겨버립니다. 그 부하로 인해서 차의 RPM은 떨어지게 되고 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RPM, 최소 RPM 이하로 떨어지니까 시동이 꺼진 거죠. 그렇다면 왜 어떤 차는 꺼지고 어떤 차는 안 꺼져서 현기차만 결함이다, 펠리세이드의 결함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차마다 토크가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실험 영상마다 경사로의 경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려는 힘이 엔진 토크보다 강하면 차는 내려가고요. 엔진 토크가 내려가려는 힘보다 강하면 차가 버티거나 되려 후진을 넣어놨으니까 후진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는 내려가는데 시동이 안 꺼지는 차들은 뭘까요? 그건 바로 토크 컨버터 단점 중 하나인 동력 손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잠깐만 참아주세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토크 컨버터 방식은 동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동력 손실 없이 차가 밀림과 동시에 바로 시동이 꺼질 텐데 차는 굴러서 내려가는데 이게 동력 손실로 인해서 시동이 안 꺼지고 버티는 현상이 생겼던 거죠. 하지만 그런 차들도 경사로가 심한 곳에서 실험을 하면 100% 다 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신 분이 결함을 주장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다른 회사 차들로는 후진 기어를 넣고 내리막길에 있었을 때 얘가 내려가면서도 시동이 안 꺼졌다, 시동을 유지를 했는데 왜 펠리세이드만 후진 기어를 넣고 내리막길에서 내려가 버리니까 꺼지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원리를 설명한 글이에요. 이 차는 이렇게 지금 내리막길이야,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버튼으로 해서 후진을 넣어버린 거야. 후진을 넣었어. 그러면 엔진은 뒤로 돌아가려고 그래, 뒤로 가려고 그래. 근데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는 이렇게 가야 돼. 반대 방향의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RPM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시동이 유지가 되려면 RPM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건 차의 결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차들은 왜 안 그러느냐? 차들마다 이 RPM이 떨어지는, 최소 RPM 이하로 떨어지는 그 시점도 다른 거고 토크도 다른 거고 무게도 다른 거고 그리고 그 실험할 때 경사로가 다르면 당연히 다르죠. 왜? 차에 걸리는 부하가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네, MP온 하이패스였어요. 네. 차에 지금 달아야 되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해서 잠시 이용을 좀 했습니다. 네, 깜짝이야. 다른 차는 안 꺼졌는데 펠리세이드는 꺼졌더라. 이러니까 결함이다 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이네요. 사고 났던 펠리세이드 차량은 3.8 가솔린, 그러니까 일단 디젤에 비해서 토크가 약하잖아요. 반면 차는 졸라 커서 무겁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또 밑으로 당길 테니까 내려가려는 힘이 차의 토크보다 강했고 그래서 시동이 꺼지는 것밖에 차로서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놓은 글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이쯤 됐을 때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또 다른 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후진 상태로, 그러니까 기어가 알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내리막으로 전진을 하다가 차가 전복되다니. 결론적으로는 운전 미숙이죠. 어서 면허 반납하세요. 아니, 후진 넣고 전진 시 자동으로 시동 꺼지는 거야. 미션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거라고 쳐도 시동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핸들이 돌아가고 계기판이 살아있으면 저라도 뭐야 이거 시동 꺼졌나? 긴가민가 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 담력이 딱딱해지고 RPM이 0으로 떨어지죠. 그것만이라도 느꼈다면 이번 사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시동이 꺼졌다는 것조차도 RPM이 0으로 떨어졌다는 것조차도 브레이크 평소에 밟은 거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다시 안 올라온다고. 이게 이런 둔한 운전자들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만약 시동이 이렇게 꺼진다면 운전자가 알아챌 수 있게 경고음으로 알리던지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계기판이라도 꺼진다든지요.
그런데 이거 애초에 계기판이라도 봤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변속을 하고 계기판에 R이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주행하다니. 그리고 몇몇 분들이 버튼식 기어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버튼식, 레버식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입니다. 계기판 확인도 안 하고 주행 중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지? 뭐지? 만 하는 사람이 레버식 변속기 차량을 몬다고 사고가 안 날까요? 운전자 참 웃깁니다. 명백히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인데 사고 난 차량을 GV80으로 보상해달라뇨.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어도 저런 뻔뻔한 주장을 했을까요? 제발 신경 안 쓰고 정신 빠져있는 채로 운전할 거면 대중교통 타세요. 자, 결론 지어보면요, 여러분. 운전자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계기판도 안 보고 기어 노브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시동이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못 느낄 정도의 운전 실력이라면 운전대 잡지 마라 라는 게 공통 의견이었고요. 이게 차량 결함이다 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은 현대차에서는 후진 기어를 넣고 전진을 하게 되면 미션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동이 꺼지도록 차량이 설계되어 있지만 시동이 꺼진다면 이를 알려주는 뭔가 안내등이나 알림음이 좀 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운전 미숙이 맞기는 한데요. 후진 기어가 걸린 상태에서 차량이 전진으로 움직인다면 그 안에 운전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좀 채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가끔 수입차들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주차하다가 제가 굳이 사이드를 안 땡겨도 지가 알아서 사이드를 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국산차도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 시동 이렇게 걸고 차 빼려고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 수동으로 풀게 해놔요. 자동으로 풀리는 것도 시동 걸면 시동 걸고 악셀 밟으면 원래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리는데 이게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면 자동으로 안 풀리게 해놓는 차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사이드가 채워지도록 하는 기술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자동으로 사이드 채워지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건지 모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다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실 저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운전자는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운전 미숙입니다.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제일 처음에 쿵 소리 났는데 그냥 갈 때 진짜 섬찟했어요. 뭘 어떻게 박았는 줄 알고 차 뒤에 상황이 어떤지 알고 그걸 그냥 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단 이 운전자는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타인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더 확실한 경보음이라던가 사이드가 채워진다던가 속도가 붙기 전에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3명 잘라라, 3억 내놔라, GV80 내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야심차게 출시해 엄청난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팰리세이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판매량이 높습니다. 출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전자와 제조사, 네티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과수에서 차량 정밀 감식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굳이 국과수에서는 좀 더 미스테리한 거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국과수 시간을 빼서 누가 봐도 지금 후진 기어 넣고 전진해가지고 시동 꺼진 건데 네, 이건 결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함은 아니에요. 현대차가 그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거나 운전자가 미숙한 거 두 개가 합쳐진 거지 이게 뭐 굳이 국과수까지 갈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보배드님 읽어드리는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의 의견들 댓글로 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하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아무쪼록 인사사고 안 나서 진짜 다행입니다. 다치지 맙시다.